유성이 너는 그러면은 저 뭐야 이제 그냥 개인 솔방 좀 하다가 네. 저 이거 이제 짬통주 이제 구성되고 하면은 나와서 하고 하겠지만은 네. 너가 봤을 때 이게 답이 보이냐? 너가 봤을 때 어때? 봤을 때는 일회용 콘텐츠 같아? 일단은 무슨 그림이 나올지 사실 상상이 안 가서 한두 번이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? 한두 좀 번이라도 해보는 괜찮은 게 사람 딱 해서 한두 번이라도 해보고 진짜 그림이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해체. 그림 안 그런 느낌? 나온다 싶으면 해체. 근데 애들한테 원망받지 않을까? 근데 안 해도 되니까 그거 미리 말해야죠. 더 이상 그림이 안 나서 좀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하시겠습니까? 해가지고 그게 안 날까요? 그래요. 카페에 글 쓰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? 카페도 한번 보고 싶네요. 많아요, 카페에 글 많아? 카페들. 네. 그래. 카페 피드백을 좀 보자. 좀 화장실 좀. 갔다 갔다. 오케이. 코트형 그냥 역캠들로 싹다 채우는 게 어떨까? 그냥 차별화해서 역캠 세네 명 채워서 코형이 방송 살리는 걸로 하고 한 명은 고도준으로 하고 주영이 중간 때문에 안 노동 되면 지 이어가려면 아니야. PD 한명 고용하고 중간 주영아. 노동 맹키로 가야 돼. 그거 솔직히 나 이거 크루 활동하는데 지금 저 유선이 말고도 역캠 세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로만 이렇게 멤버 꾸린다고 해도 주영이 너 전혀 상관없지. 나 만지고 이런 거만 하면 돼. 그래. 만지는 게 짜증나서 아니, 그랬던 거 아니야. 아이, 그좀 내가 만지는 뭐 어떤 거? 어떤 거? 그러니까 네가 허용하면 안 되는 수위가 뭐야? 스킨십? 어떤 우리 스킨십? 주군의 몸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는 거? 그것만 아니면 나는 근데 이 정도는 뭐든지 해. 괜찮잖아. 이렇게 해봐봐. 이 정도. 인상형도 괜찮지. 근데 막 이런 건 싫지. 손 자르고 싶지. 그래. 알겠습니다. 더 만지고 싶은 길을 어떻게 찾는 거? 일단은 피드백 좀 볼게요.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개썩은 반찬으로도 어쨌건 시청자 수 유지 계속 해왔고 나름대로 제 진짜 원맨쇼 한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. 이거 아까 애견님이 주셨어. 진짜? 근데 야 이제 글마 방송에 글마 티내기 민망하시다고 해서 내가 대신 티낼게. 이거 주셨어. 야 일마 괜찮은 놈이네. 황금이야. 야, 괜찮은 놈이다. 좋아. 아니, 원래 집에 처음 오니까 이제 그런 거지. 이제 저, 형, 잘하려고 하지 마. 짬통은 짬통이야. 짬통에서 감 좋은 애 찾으려고 하지 마. 오로지 짬통 감성으로 가자. 보통 컨텐츠 준비해서 한 거면 코트 그거 끝내고 도망가는데 오늘은 좀더 진행해 주면 안 되냐? 밥을 먹든 소통을 해 줘. 그래, 알겠어. 야, 오늘 오디션 좋았다. 유선이도 좋고 참가자 대참사까진 없었고 그냥 크루 처음 기획이라 걱정 반 기대 반 처음 치곤 나쁘지 않았다. 이 그림으로 갈것 같네. 코앙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애견이 데리고 이런저런 컨텐츠 할것 같은 상상이 안 가. 새로운 그림은 새로운 그림 맞긴 하네. 짬통 애견. 얘는 표정이 많이 안 좋았었네.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나 봐. 좀 불안하다. 콧박이로서 코트 지금 행동 사람 대하는 행동 보면 이미지 호불호 심하다는 부천 대장급 둘 전마들 애견 정중만 둘다 데리고 갈 듯. 반찬이 없어 데려가.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전마들을 사람 취급 안 해주면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. 근데 전마들도 나름대로 먹고 살라고 하고 이제 뭔가 좀 탈바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대잖아. 그지 않아요? 지금까지 이렇게 좀 그런 이미지였지만 그래도 자기네들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 거라면은 아유 뭐 나는 좋지. 나는 과거에 뭐가 저기 했어도 그거 상관이 없어.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야, 그러니까 이게 좀그 여러분 이게 창단이 돼. 내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창
창단이 됐어. 창단이 돼갖고 이런 멤버 이런 멤버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청자 수 안 나오는 거지. 오디션이 제일 시청자 수 제일 많이 났었던 거였고. 오늘 몇 명 나왔죠? 오늘 뭐 8,200명인가 그랬었어.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. 나는 한 5,000명 볼 줄 알았는데 많이 나왔네. 갑자기 도준이 그리운데? 도준이? 도준이가 그립다? 그니까 나 너무 센 느낌? 무서웠어 좀. 맞아 맞아 맞아. 방송 집중해서만 타자 탕치기 하지 말고 형만 진심으로 하면 풍도 시청자도 따라올 듯. 오늘 나온 사람에 비하면 주영 개인은 십 네임드였음. 코트 형 이렇다 마음 여린 듯. 보통 좀 얼타면 바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끝까지 어르고 달래서 얘기 들어주네. 이게 품격 아니냐 진짜? 맞지? 맞아. 아나 진짜 사람 성 나가기에는 못하겠더라. 잘했어요. 다들 민심이 좀 그런가? 걱정을 많이 안 해. 걱정들을 많이 해. 보니까 지훈이 빼고 싹 다 컷하자. 지훈이를 많이 미네. 우리 콧박이들은. 지훈님이 아까 그 시청자였던 분. 잘생겼던 애. 귀엽긴 했어. 이 새끼 귀엽더라. 박펀이가 계속 데리고 썼던 이유가 있었겠지. 네가 이러니까 공주 소리 듣는 거야. 왜요? 공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. 아 물론 여자는 다 그런 거겠지만은. 아니 예쁜 여자는 고맙지. 이름만 사실은 이제 이름만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. 짬통지라는 게 이름만. 그래요. 어떤 그래요. 방송을 해야 될까요, 여러분들? 난 솔방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. 나도 나이를 처먹었나 봐요. 어디 막 여행 가서 약간 시골 감성 느끼고 싶고 약간 그러네.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. 예. 응? 라이브에 손을 넣는다고? 아니야 아니야 나 이렇게 한 거야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 밑으로 이렇게 쓱 손 가져다 댄 거야. 여자가 치트키긴 하다. 맞아. 어리숙한 여자애들 좀 데려다가 이렇게 좀 갈구고 뭐하고 하면은 뭐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. 소울이 귀엽던데. 소울이 맞나? 소울이 쟤들 그냥 새우잡이 태우고 6개월에 한 번씩 만보면 안 될까 자동 사면. 오늘 재밌게 잘 봤는데 뭔가 짬뽕지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안 보인 느낌. 맞아. 쉽지가 않네. 채무도 괜찮고 난 채무랑 지훈이랑 뭐 중만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. 예. 그리고 저 마지막에 나왔던 그 로봉남? 글마도 좀 큰 분이요? 그 전에 나왔던 애. 박명수 그 저기 나랑 한 살 차이 났던 애 있잖아. 근데 그 막 부천 그분들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지. 한두 명만. 떨어뜨려놔. 솔직히 말하면 오늘 그림에서 유선이 빠졌으면 너무 칙칙한 뭔가 발 냄새 날 것 같고. 맞아. 유선이가 오늘 큰 역할을 했다. 유선이도 뭐 방송 잘해지고 싶은 거잖아. 그렇죠. 너 솔방은 뭐 하냐? 그냥 노가리 까지면 팬들끼리.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. 재미 더럽게 없네. 재미 더럽게 없어. 역캠이 그렇지 뭐. 그래. 좀 편하냐 그래도 이제 좀 편한 거 같아?
아, 편해요. 좀 편해졌지. 오케이, 나도 그럼 담배 한 싼 배 한 대 피고 올게. 유선이 없으면 썸네일 진짜. 아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유선이가 연락 준 게 참 고마웠지. 아까 샴푸 몇 바퀴 안 돌렸으면 호수네만 진동했을 듯. 여기 지금 뭔가 사람들의 체취로 가득 찼어. 어떤 사람의 뭐 스킨 냄새? 어떤 사람의 그 땀 냄새도 냄새? 나던데? 어? 땀 냄새도 나던데? 제일 냄새 심했던 애 한 명 있었지. 근데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약간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니까 얘기 안 한 거야 일부러. 오케이. 누군지 나는 알아. 근데 그 새끼 씨발 새끼 좀 씻고 다니라 이 개새끼야. 존나 냄새 나더라 미친. 야 진짜 씨발 씻고 다녀. 사람이 씻고 다녀야지. 나이 처먹고 어 성인 돼가지고 안 씻고 다니는 거 사... 아 참. 아 머리야. 이 방송. 아 머리 아프다. 나요. 아 근데 저렇게 뽑아서 뭘 해야 될까요? 네? 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이쁜 척 한 거 아닌데요? 작은 불 봉남이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코트님. 아 나 연초는 술 마실 때 가끔 전세 안 패요. 유선아 멤버 보고 후회 중인 거 안 하지? 일단 우리가 미안해. 나는 좀 무서웠어 좀. 난 이런 뭔가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. 뭔가 저런 분들을 처음 실제로 봤어. 깜짝깜짝 놀랐어요. 야생 동물 느낌? 누가 제일 많으냐고요? 제일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엄청 크신 분 있죠. 뭔가 캐릭터가 재밌긴 했어. 그분 별론가? 그리고 여자가 너무 없었다. 그 선택지가 여자분이 선택지가 너무 없었어. 그게 좀 아쉽고. 아니 근데 코트 오빠보다 더 크던데요 그분이? 맞아 감성이 조금 안 맞아. 하 진짜 나라도 와가지고 뭔가 나 없었으면 되게 어두침침 느낌. 다슬이는 개인방 열심히 하던데. 유진언니도 딴거 뭐 한다더라고요. 내가 담배 피면 생각했거든? 여자 오디션 보자. 여자? 여자도 좀 보자. 나 결단 내릴게. 여자들 뽑아야 돼. 2023년 대통하고 역행하고 근로장생하고 싶으면 빨리 방송 냄새 맡아라. 저게 용등문이다. 아프리카 전설 모르냐? 몰라요. 이거 짬통즈. 아니 내가 솔직히 생각해봤어. 뭐냐면은 이제 애들 방송을 내가 내일 볼 거야. 애들 이제 뭐 오늘 왔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방송 잠깐 지금 볼 텐데 사실 가망 없어. 뭐냐면은 토크력이 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. 솔직히 말해서 이게 토크력이 좀 돼야 남자는 쓰거든.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할게. 뭐 누구였지 오늘 진행 잘했던 애가 그 좀 채무 이미지 좀 괜찮았던 애가 오늘 좀 괜찮았던 애가 채무도 있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. 그치.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나를 그러니까 너무 내 중심으로만 돌아갈 것 같아서 느낌이 중만이도 그러니까 옆에서 툭툭 쳐주는 그런 역할로 남자 한 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. 맞아. 그 나머지는 싹 다 여자로 뽑아야 될 것 같아.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모르겠어. 근데 정확하게는 중만 얘기가 맞네. 그 드립도 내가 할 수 있고 진행도 내가 할 수 있어. 근데 너무 여자만 맞지. 여자가 있어야 해. 너 방송하면 여기 인원 90% 코치 주블럭하면서 역행방 방단하는 물소가 제자시다. 그럼 총 몇 명 정도 하고 싶어요? 하면? 하면은 5명? 5명이 딱이지. 여자 아니면은 이제 여자 4명 남자 1명 더 해가지고 6명. 중만이는 근데 책임감은 없어 보여. 나는 그러니까 중만 잘 몰라.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느낀 바로는 중만이는 책임감은 별로 없어 보여. 난 저분들 아예 몰라가지고. 중만이 팬들은 중만이의 그 또라이 같은 매력을 보기 때문에 중만이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그런 거지.
그런 부분에서 중마에도 이제 뭐 저 고민이 좀 있을 거야. 내가 봤을 때는. 어. 다 모르는 분이라 좀. 할 줄 아는 게 크루 폭파해서밖에 없어? 아 그래? 옆에서 좀 뭔가 좀 2인자 역할로 좀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놓고 이제 나머지 다 여자로 해야 되는데. 남자 두 명은 뽑아야지 않을까요? 두 명? 두 명? 왜? 여자가 많으면 좀 별로야? 아니 여자가 한 명 더 많더라도 뭔가 나 아까 그 되게 크신 분도 뭔가 난 좀 개인적으로 괜찮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해보면 되고 애견이, 중만이, 지훈이, 채무 이렇게 있지 고도준은 왜 면접 보러 안 왔어? 도준이? 뭘로? 연락을 했으면 그래도 저 뭐 조겐터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연락을 했으면은 연락 온 사람이 유선이밖에 없어. 강호동 닮은 사람 막내로 두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인턴 느낌으로 해도 된다.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.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좀 껴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기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겠네. 재밌지. 유진이는 이제 그 노래 크루로 가려고 하는 거지. 노래가 없으면 유진이는 같이 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, 여러분들. 난 솔직히 그래요. 예,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긴 한데 옆에서 좀 쳐주는 사람 한 명, 이수근 같은 역할 한 명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싹 다 여자로 하는 게 맞는 거. 여자 건 남자 건 오디오를 잘 채워야 돼. 얘 거도 입국 딱하면 별로야. 나 저거 보는 거. 유선이는 이제 방송 계속 같이 하다 보면은 더 저기 할 거야. 유선이가 또 술 먹으면은 이제 얘가 올라오는데 술 안 먹으면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. 유선이는 맞아. 이쁘면 돼. 근데 여자를 어떻게 구하냐. 여자를 오라 그러면 여자가 올까? 그니까 아니 순정이 많이 안 왔잖아 여자가. 짬걸즈 좀 주우라고. 아니 그 저 업투유 그거 끝났어요? 야 이거 여자로 하는 거면은 짬통즈 바꾸자. 여러분들 계란프라이 올리네 잘 울 것 같던데. 짬통즈 이름에서 바꿔서 약간 좀 엔터 같은 느낌으로 가자. 그게 맞는 것 같아. 그죠? 짬통주 이름 바꾸고 여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가야 돼. 만마통주? 만마통주. 만마통주는 뭐야? 너무 좀 저 이름 천박하다. 알파 뭐 시켰어? 초밥이요. 초밥? 아 초밥 좋다. 얼마나 걸리냐? 30분 정도. 초밥 먹냐 너? 응. 그래 밥 먹고 그러고 들어가. 오케이. 짬지즈가 뭐야? 아 이 새끼들 이상한 소리. 그거 굳이 읽네. 굳이 읽어. 짬통지에서 통을 빼라고. 짬지. 진짜. 아니 웃기잖아. 굳이. 아니 존나 웃긴데. 짬지. 전기요? 전기는 이런 거에 안 어울려. 전기는 집에서 솔방해야 되는 애야. 예. 전기 알아 너? 알아요. 전기는 집에서 솔방해야 되는 애야. 여기서 뭐 어디 옷 입 털고 이런 캐릭터가 안 돼. 약간 찐따구나. 걔 여자랑 못 섞여.
방송 하시지 않나? 응, 유튜브에서 하지. 아이고, 이것도 만들어주셨네. 파이? 아, 산풍들 가자. 그치, 파이가 보면은 그게 있더라. 그 저 뭐야 좀 뭔가 이끌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, 파이. 오겠냐 근데? 다시 보기 자를게요 여러분들. 서윤이? 서윤이 요즘 뭐해요? 서윤이 알지? 서윤 언니 알지? 알죠. 서윤이 요즘 뭐함? 언니 여행 아니구나. 장기유방이야? 네. 왜? 아 맞아, 여행 방송 본 것 같은데 얼핏. 결혼 준비해? 연애 방송 안 돼. 뭐 해보려고 온 애들 불쌍하다 그러는데 아니야, 이 중에서 남자 한 명은 뽑을 거야.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남자 한 명은 뽑을 거야. 다 여자로 간다 이건 아니야. 이 중에 남자는 한 명 뽑을 거야. 나온 방송하시면 돼. 아 그래? 하... 저 이거를 이제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는 형 주변 지인한테 싹 다 연락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약간 섭외 느낌으로? 네. 아니면 랄프야. 네. 여기저기서 지금 어쨌건 어디 속해 있지 않고 거기서 아쉽게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. 소극적이고 자기가 신청하기에는 뭔가 좀 존심상하고 이런 사람들. 네. 그런 사람들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 어떨까? 쪽지로요? 그게 맞지 싶어 내가 봤을 때는. 그렇게 하고 섭외를 해갖고 그렇게 가야지. 네가 그거는 맡아서 해라. 예. 그리고 너도 이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다. 너 여자 그런 거 없어? 뭐 여자 아는 좀 멤버나 이런 사람 뭐 아는 사람 없어? 다 막 자기 역캠하고 막 그러니까. 일만은 근데 여자랑 안 친해. 그지? 아 친한 애도 있는데. 누구랑 친하냐? 그 꽃별이랑. 꽃별이 누구야? 배급이 제이. 아 들이랑 여기에는 섞이긴 좀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네. 아 게임방한 애들은 또 게임하니까. 감동라는 여러분들 글 걔는 좀 약간 너무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편향돼 있고 그런 방송을 많이 하더만. 걔는 좀 약간 그런 우리나라 정세라든지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남녀 관계라든지 뭐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한쪽 편은 완전 나랑 적이고 한쪽 편은 내 편이고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송을 많이 해. 그건 이제 유튜브에 어울리는 방송이야. 이죠. 아무튼 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. 그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. 예. 그렇게 해가지고 좀 뽑으면은 뭐 여행 방송이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좀 저기 뭐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금방 또 친해지니까. 그렇게 해야지. 점천수 같은 소리 하지 마. 아이 뭐 점천수야. 아이 씨발 애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. 코튼형 여알못이네 유선이. 같은 여자가 기지은 이은 쌤. 유선이 같은 여자가 기가 존나 세다고? 저요? 아, 기 세다는 말 많이 듣는데 모르겠어요. 기가 센 건지. 싸우진 않지. 싸우나? 삼성도 오래 뒤져봐야지 좋은 게 나오는 거야. 근데 남자가 여러 명이 안 될 것 같아. 보니까 오늘. 딱히 뭔가 나를 그 와 얘 진짜 물건이다 싶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.
오디션 다음 방송은 짬통주 관련돼 있는 다른 방송은 이제 공지로 올릴 거고 이름도 새로 정할 거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멤버를 아예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방송 켜갖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할 방송 정해갖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다음 방송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예. 그러니까 잼지훈이 걔가 약간 좀 여자도 많이 알고 솔직히 남자는 코트형만 있으면 돼. 여성 편력이 좀 있는 애인 줄 알았어. 왜냐면 약간 기생오리비 같은 느낌이 좀 들었잖아.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 그냥 저기네 형님이나 뭐 이렇게 좀 그 친한 BJ가 남자 BJ밖에 없다 그러네. 소룡이는 뭐 하냐고? 소룡이 몰라 뭐 하는지. 알바노? 알바노? 잼지훈이 얘기했던 그 컨텐츠가 뭐 한 끼 줍쇼? 시청자 중에서 사연 있는 사람 집에 가갖고 우리가 밥 얻어쳐 먹는 거? 그런 시청자가 있을까? 시청자 사람이? 그걸 왜 해? 아무도 안 궁금해 씨발. 그걸 누가 봐. 코스님이랑 스키타카가 되는 드리퍼가 없음. 근데 저도 오늘 드립 친 게 그냥 애들 생긴 거 같다 놀린 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. 예. 워낙 뭐 캐릭터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다 하다 보니까 면상 갖다 놀리는 게 가장 1차원적인 드립이지. 근데 그게 제일 재밌어. 여자한테 서장훈 닮았다 그런 것도 재밌고. 맞지 여러분들? 예. 밥 저기 우리 저기 초밥 시켰어요. 예. 아야 초밥 언제 와? 조금 눈길이 나서 조금 안 나오네요. 아 금방 오겠네. 아 나 엉덩이 너무 아프다. 이 똥 의자 너무 엉덩이 아파. 나 그냥 내 의자 줘. 이거 보고 똥 의자라. 3만 원짜리 의자. 5천 원입니다. 5천 원이야? 난 편한데. 아니 그냥 5천 원. 이 무게가 있으니까 더 그건가 보다. 아픈가 보. 맞아. 무게 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죽었다야. 와 크다. 아 배고파. 너무 힘들어. 언제 밥 먹었어? 아침에요. 아침에? 아침 10시에. 뭐 다이어트 하냐? 아니 오늘 좀 어디 여기저기 갈 데가 있어가지고. 야 너 개인 방송 너무 술 먹고 저기 하지 마. 그냥 놀아줘. 조겐턴은 끝났어요, 여러분들. 어머, 갑자기 미친! 미친, 뭐야! DJ들이 억지로 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이유가 있음. 아, 방구 소리 들었어요? 모르겠어, 난 왜 나한테 기가 죽는지 모르겠어, 애들이. 진짜. 무슨 가스래? 불안한 야 유선아 너는 뭐 우결 같은 거 안 하냐? 아 우결 별로 싫어. 너 그 우결 같은 거 해갖고 하면 잘 될 거 같은데? 너를 약간 시청자들이 존나 천상 여자로 보는 사람들이 존나 많아. 저요? 그래. 배고프다는 말림이야 우린 맨날 들어. 우결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거 같은데? 뭔가 그런 가식 드는 게 싫고 좋아하는 척 하는 것도 싫고 좀. 철구랑 했었다고? 언제? 아니, 아 옛날? 그건 너 고등학교 때? 그건 진결이고. 아 그래 그건 진결이고. 우결 말이야 우결. 나는 유선이 그러니까 당장 여자 멤버가 안 보이면 유선이랑 방송을 해야 돼. 그럼 이제 유선이 약간 우결 방송 이런 게 PD 같은 느낌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고. 유선이 일단 좀 써야 돼 방송적으로. 유선이 말고 지금 딱히 저기가 없으니까. 왕호랑 우결아 날래. 너 집에서 맨날 시켜 먹냐? 아, 나 해 먹기도 하고. 아, 너 요리를 할 줄 알아? 시켜 먹고. 그래? 요리를 한다고? 자취가 몇 년인데. 하죠. 그래. 랄프야. 네?
그 애견이가 준 거 그거 저 그거 좀 갖고 와봐라. 황금향이요? 황금향. 어, 나 그거 비타민C 존나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. 썰어드릴게요. 어, 그거 나 좀 먹자. 그래, 좀 쓰, 좀 쓰, 썰어갖고. 먹자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 이사 갈 때 그게 좀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. 그게 이제 원래 제가 2월에 이사 가기로 했었는데 2월이 아니라 좀 더 앞당겨지게 되면은 랄프랑 다시 살고 내가 이제 생활하는 집은 따로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퇴근할 거야. 어, 그렇게 하는 느낌으로 갈 거야. 여기를 계속 스튜디오로 쓰고 이사 갈 집 구해갖고 거기서 이제 저 주영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나랑 사는 집으로 하고 출퇴근하고 다시 랄프 여기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할게요. 아, 랄프가 있어야 돼. 맞아. 어, 그거 맞아. 맞지 랄프야? 너 그거 생각했지? 예? 너 그거 생각했어 안 했어? 제일 처음에 생각했죠. 제일 처음에. 어, 그래. 잘했어. 랄프 오늘 생일이래 여러분들. 오! 야 랄프야 이거 너 가져라. 얼마냐 이거? 아까 좀 줬잖아. 나 아까 5만 원 줬지. 걔 그 귀여운 춤추네. 아니 얼마를 가져온 거야? 야 얘 20만 원 갖고 왔네. 어 되게 고맙네. 어. 자 유선이요. 너 저거 아. 차비해라. 어. 감사합니다. 랄프야 저 이거는 너 생일이니까 너 저 생일 10만 원 저거 저 써. 용돈으로. 형이 요즘 많이 못 보니까 준비해라. 어쩌. 아니 나 생일 때 항상 랄프 챙겨줬었어. 챙겨줘야지. 형님 좋은 기회 어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그래 민돌이 저 그거 저기 해라. 그래 너는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 오늘 보니까. 아쉬움들이 다 있어 원래 처음 와가지고. 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. 민돌이 화이팅. 어. 아까 그 배그 아신다는 그 애 아빠. 어린 나이에 애 낳는 게 이게 진짜 참 큰 것 같아. 그러니까 확실히 애 낳고 이런 거는 진짜 민돌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야 이거는. 네. 그 가장이 되려면은 진짜 많은 걸 희생해야 돼. 맞아. 돈 존나 벌어놓은 상태에서 딱 예정을 해갖고 임신을 시켜야 돼. 그치. 어. 나 내 인생을 좀 내려놔야지. 포기하고.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. 나도 근데 나도 나는 지금 난 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. 어. 애기 생각이 아예 없어. 일도 없어. 앞으로도 계속? 아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내가 바이크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할 거 아니야. 맞잖아. 너 바이크 뒤에 타봤냐? 소름 돋네. 나? 어, 저요? 어, 어. 아니 안 타봤어. 안 타봤어? 겁이 많아. 어, 겁이 많아? 어. 나중에 유선이 뒤에 태우고 라이딩 방송 한번 해야겠다. 아니 오토바이 타요? 아 그래 오토바이 몰랐어. 타지. 아 근데 그런 오토바이 진짜 막 차 같은 오토바이야. 어. 아 그거 이거? 할리? 아 약간 그런 느낌. 어. 아니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저기 태우고 같이 그 야방 한번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저기를 하는 거지. 어. 아 유선이랑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아 없어요. 예.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. 어. 아 근데 야 너도 완전 이제 솔직히 너 스물아홉이면 이제 내년 이제 좀 있으면 서른이잖아. 그럼 넌 뭐 이렇게 혼기가 찼는데 뭐 이렇게 남자 안 만나냐? 어? 왜 안 만나는 거야? 너 나중에 얼굴 확 죽어 너. 지금 이뻐도. 아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.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? 왜 왜? 밖에를 안 나가니까 사람도 없고. 아니 존나 모순인 게 밖에 안 나가는데 옷이 이렇게 많아? 방송하니까. 어 방송용 의상인 거야 이런 것들은 다? 네. 아 진짜? 저 진짜 집 밖에 안 나가요. 그래? 아 뒤에서 만나겠지? 아 그 말도 맞지. 어 뒤에서 만나겠지. 아니 동생이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.
여자가 이제 꺾이는 나이가 또 있다고 그러잖아. 여자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좀 많이 늦춰져서 예전에 24이었는데 지금 이제 26에 한번 꺾이고 그만해요. 그 다음에 이제 30에 한번 꺾이고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. 아니 요새 뭐 나이가 중요한가? 진짜 지는 나? 나는 내 살길 찾아갖고 지금 어쨌건 주영이랑 저 이제 저기 같이 있잖아. 아 그럼 중요하지. 다 늙어. 그래서 내가 좀 중요해. 많이 중요해. 야 랄프야. 네? 그 오면서 뭔가 좀 그 초밥을 만들어 오는 걸까? 그 사람이? 아 지금 오고 있어요. 보니까 보이네요. 아 그래? 신나게 달려오고 있네요. 신나게 지금 신나게 지금 이제 1탄으로 나락 1개월로 나락 짬통지로 나락 역시 1탄님 내민 원샷불 눈길이니까?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너는 뭐 사건 사고 없었지? 나? 아, 하나 있었지? 해서 자꾸 해산 얘기하는데 왜 그랬어? 응? 왜 그랬어? 나 그게 뭐 나쁜 거 이런 건지도 몰랐어. 아 몰랐어? 근데 유선이는 모를만해. 난 그런 거 아예 몰랐으니까. 그리고 그거 하고 3일만 접었어요. 그 알고 나서 그 나 그 막 여기서 막 금융에도 진짜 아무런 타격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. 그래 타격 없어요. 바보야. 바보라고? 너가 바보야. 너 바보야. 아, 나 어디서 이렇게 기를 줄 몰랐네. 아 진짜 4시가 넘겠어.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? 나 개인 방송도 이렇게 오래 안 하는데. 개인 방송 몇 시간 하는데? 2시간? 3시간? 두세 시간? 응. 야, 나는 오프닝을 두세 시간 하는데. 말이 존나 많으니까. 말이 존나 많아. 그래서 오프닝 할 때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제 그런 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시간이 그렇게 훅 가버려. 말이 너무 많아 나는. 딱 방송인이지 뭐 그게. 오늘 이슈 아니고 아니 오늘은 유선이랑 밥 먹고 그러고 저기 끝낼 거야. 밥 먹고 끝내고 내일부터 또 방송해야죠. 예. 디제이들이 코트 말 존나 많다고 신기한다고? 누가 신기해? 왜 물음표야?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해야 내일 또 방송을 7시간을 솔방을 할 수 있는 거야. 그렇게 해야 돼. 중계 꿀 빨고 이틀 쉬었다고. 나 중계 꿀 빨고 싶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꿀 빨았지. 월드컵 방송 1300다리 감사합니다. 그 진짜 지켜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그때 그래서 이제 월드컵 중계 이제 결승전 했는데 그때 만개 받았죠? 좋았어. 내가 오히려 잘한 것 같아. 이젠 뭐 이제 월드컵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저기 하겠죠. 근데 나는 아프리카 문제가 진짜 유입이 좆도 없어요. 보니까 유입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줄어져가는 그 파이 속에서 서로 이제 돌려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맞아. 이번 주 성지 합창단 결정하셔야 돼요. 이번 주 성지 합창단. 그래 잘했어. 그러니 필표정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야 나중에 줘. 나중에 주고. 야 크리스마스 때 뭐 저 이브 때 뭐 있지 않나? 나? 없어요. 이브 때 뭐 없어? 없는데 이브라서. 그래 성지합 장단. 그래 그럼 뭐 내일 얘기하지. 아니 오늘 정해서 해. 그러면 뭐 할래? 아니 그거 이수 노래 해야죠. 이수 노래? 네. 야 근데 이수 아저씨 앨범 냈는데 별로 인기가 별로 없네. 야, 오늘 술자리에서 어떤 놈이 호날두가 메시보다 축구 잘한다 하길래 깜물였는데 이건 무죄지? 호날두가 메시보다 축구 잘한다 그랬다고? 아니지 메시가 더 잘하지. 월드컵 컵까지 다 들었는데. 김정은 같다 지금. 김청은 같아. 나 좀 지쳤어 오늘. 씨발 기 존나 빨린다. 기 존나 나도 빨려. 나도 기 존나 빨렸어. 근데 그 와중에 너네 걱정했어 나는. 이 김방송이 힘들지 않을까. 중만이도 오늘 처음 봤는데 중만이가 참 고맙네요. 그래도 이렇게 저기 해줘서 옆에서 보조해줘서.
수고했어. 예,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2시다. 원래 이 시간까지 안 하잖아. 그쵸. 새벽에 밥 맛있게 먹고 우리끼리 그냥 뭐 소소하게 얘기나 하다가 그러고 들어가. 그게 맞지. 그러고 뭐 개인 방송 키고 싶으면 키고. 너 술 주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 소주로 치면 한 병 반에서 두 병? 한 병 반에서 두 병 먹는다고? 그땐 좀 많이 먹은 거였지? 부터 많이 먹었지 우리. 이거저거 섞어서 먹었고. 많이 먹었지. 근데 그러고 나서 너네끼리 2차 관계 존나 개바 아니었어? 아니 왜냐면 솔직히 말할게. 그때 시간이 지나서 얘기한 거지만 그때 우리끼리 술 먹방하고 잘 으쌰으쌰 해보기로 해놓고 나서 다음날에 뭔가 이제 팀을 약간 와해시키는 듯한 개인 카톡을 보낸 사람이 너도 포함이야. 왜 그런 거야? 아 그때 뭐라 보냈지? 너 그때 그 한 명이 탈퇴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그거 나간다길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된 것 같다.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카페에서 나도 욕을 먹었어. 다음날 모이기로 했는데 왜 안 모였냐. 근데 결국은 사실 이런 팀원들의 그런 개인 카톡들이 오다 보니까 내가 어거지로 애들 싫은데 싫은 사람들 불러내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내 얘기를 했어. 내 속마음을. 아니 씨발 애들도 지금 의욕적이지도 않고 난 열심히 해보기로 해놓고 나서 나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카톡이 와있는데 씨발 내가 나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 따지는 듯이 다 이렇게 올렸어 카페에다.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아니 다스리가 나간 거랑 너네랑 무슨 상관임? 그냥 너네는 의욕적이지 않은 것 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는 좀 욕을 처먹어야 돼. 어? 왜 그런 영향을 왜 받아?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사람이고 할 사람은 하는 거지. 그게 좀 아쉬웠어. 그래요. 1층 가져갔네요. 올라갈 것 같아. 그래. 조코는 정신원제 차린데요. 이기광한테 200만원 빌린 공포나라고 한심하네요. 외지를 쓸지 고픈한다던데. 근데 그런 인생이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외질은 술집을 오픈하는데 족구는 뭐 이렇게 뭐 무너져 가네 어쩌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참 그래요.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예.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. 뭐 이기강한테 200만 원을 빌렸건이 어쨌건이 뭐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. 그리고 막말로 BJ들한테 이래저래 돈 빌려가지고 저기 했는데 나중에 뭔가 그런 문제로 불거지면은 방송생활 끝이지 그거는. 그런 거고. 그냥 나는 그래요. 그냥 좀 저 뭐랄까 너무 이번에 그런 모습을 봐갖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나는 사실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. 그렇게 힘들어하고 맞아. 막 불안해하고 나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. 사실은 형 나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 좀 못할 것 같다고 방송을. 그래서 사실은 철구 없이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내가 그거는 싫다 그랬어요. 너 없이 우리가 가서 하는 거는 배틀 하는 거는 이거는 일진들이 이렇게 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갖다 두들겨 패는 거나 다름없다. 중심이 어쨌건 수장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나는 그렇게 할 거라면 나는 안 한다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 미안해 할 필요 없고 너 멘탈이나 챙겨라. 어쨌건 다 네 보고 이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된 게 안타깝긴 하지만 애들한테 내가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할게. 일단 너는 쉬어라.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. 철구랑. 예. 무슨 말인지 알아? 맞아. 코트 오빠가 다 한 명에 다 연락 돌리고 했었고 철구도 개인톡으로 사과하더라고. 아 진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. 저도 솔직히 좀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저도 똑같이 네 멘탈 먼저 챙겨라 이렇게 하고 멘탈을 잘 잡고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. 모르겠어요. 이제 뭐 좀 메이저에 오래 있고 또 아프리카의 간판격인 BJ들은 뭔가 시청자 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또 그걸 신경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이제 가 있는 거지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게 많은 사람이 봤지만 별로 남는 게 그러니까 이거지.
방송이라는 게 아 내가 이런 얘기할 그 처지는 아닌데 상품만 있고 작품이 없는 거지. 뭔 말인지 알아요? 네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이제 그런 거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상품만 있고 작품이 없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가봤다. 뭔 철구 까는 방송이야, 병신 새끼야.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내가 철구 망쳤느니 애초에 조겐터를 코트를 데리고 온 것 자체가 문제였다니 이런 소리 존나 듣는데, 예? 난 이런 얘기도 못 합니까? 예? 그 친구를 잘 아니까 나도 한 얘기지. 아 욕받이든 상관없어.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다고. 예전에 비글즈 할 때야 나한테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내 욕하고 내 탓이니 뭐니 하도 내 탓에 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. 멤버들은 알거든. 내가 욕먹을 게 절대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이거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던 거지. 맞아. 멤버들도. 그러니까 뭐 지난 얘기 이제 지난 얘기 가타부터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저 초밥이나 먹으면 그만이야. 자, 한번 슥 먹어볼까요? 아, 그래요. 먹어봐요. 오래 기다렸네. 수박 좋다. 전기는 언급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기 언급하지 마세요. 예. 나중에 방송을 하다가 이제 좀 이래저래 또 좋은 기회가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같이 뭐 한번 방송 해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금 뭐 읍읍 이러면서 막 사이를 막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갈라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? 예. 전기 파이 같이 방송하라고? 씨발 그게 맞냐? 그게 되겠냐? 어떻게 하는데? 어? 어떻게 하는데 그럼? 아니 그 저기 너 안 봤어? 예전에 그 머니 게임? 얼핏 한두 편 봤어요. 너도 세상 돌아가는 게 전혀 관심 없구나. 어? 지한테만 관심 있는 스타일.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고. 너 MBTI 뭐냐? 인프피. 인프피야? 네. 걔 시프피네. 어? 시프피. 시프피가 제일 쓰레기라던데 성격이. 왜요? 어? 왜요? 한국이요. 아니 시프 랄프야. 예? 인프피가 왜 욕 먹는지 알지 너? 몰라요. 그 그랬잖아. 그 저 그 뭐라 해야 되지? 이기적이고. 이기적이고. 나 안 이기적인데. 공감 능력 떨어지고. 나 공감 진짜 잘하는데. 난 반대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. 소심하고 이기적이고. 그래. 너도 이제 내년에 서른인데 스스로에게 막 얼음공주니 뭐니 하는 이런 그 수식어를 붙이는 거는 좀. 아니 내가 수식어 붙인 게 아니라 진짜 별명이 그거였어서 말고. 아니 고등학교 때 얼음공주였어? 중학교 때. 아니 중학교 때 공주님이셨어? 아니 그렇게 말. 공주님이었대. 그리고 공주님. 나 내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. 신기하게 내 별명이었는데. 그래 이쁘니까. 이쁜만큼 아니야. 야, 너 근데 이렇게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리냐? 1시간 반? 한 시간 반? 오래 안 걸리네? 막 2시간 걸린다고 하던데, 아니야? 아, 그 막 아예... 아예 풀무장? 아, 좀 넉넉하게 자는 거 밥도 먹고. 아, 밥도 먹고? 그래, 그래. 식사합시다. 뭐 챙기노? 너 친구 있냐? 친구 있지. 아 친구 있어? 아 그래? 왜요? 아니 BJ 친구도 없을까 봐? 아니 BJ 오래 하면 친구 없거든. 아 그래? 현실 친구 싹 다. 난 부산 출신인데 부산 안에 친구들 많아. 아 부산에. 부산 자주 가겠네 그러면은? 그렇죠. 친구들 다 저기 결혼했지? 아니 한 명도 안 했어. 아 진짜? 친한 친구들은 한 명도 안 했어. 왜지? 왜 안 했을까? 놓자. 놓고 조심. 여기서 넣으면?
끊었죠. 개인 종지로 준비했습니다. 네. 아, 국물이 없는 게, 아, 국물 있네. 여기 있어요, 여러분, 국물. 어, 국물 있어. 어. 자,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그냥 먹으면 되죠? 식사할 때 이런 거 안 받죠? 아, 그런 거 없어. 많이 받았는데 뭐.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풍력이 병신된 거야. 근데 깊이 잃고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저기가 되는데. 그것도 좀 올려주시겠어요? 너무 서비스러운 건데. 아, 서비스? 진짜 많다. 맛있는 와사비 건데. 왜 이렇게 조금 주냐? 와사비 어딨노? 여기 여기 여기. 야, 쥐똥만큼 주네. 그러니까 이거 누가 거에 붙이라고. 얘 에반데 쥐똥만큼 주네. 오케이, 먹을게요. 아, 가만 있어봐. 초밥 세팅이 좀 이상한데? 네? 여기는 프리미엄이고 여기는 일반이잖아. 또 공주 버릇 나오네. 아니 근데 와서 도와줬는데. 아, 이거 참치가 아니라 오리 훈제다. 이거 일반이네. 이게 낫네. 주세요. 그래 그래. 요게 참치네. 난 이게 오리인 줄 알았어. 이게 저기 아니, 참치인 줄 알았어. 내가 오리야, 내가 오리. 내가 바꿨거든? 왜 바꿨냐? 나 새우로 좋아해가지고. 아, 새우? 새우로 봐. 그냥 나눠 그냥, 먹어. 나 다 못 먹어요. 아, 참치 존나 하급 써갖고 진짜 비린내 존나 나네. 최근에 내가 최전 초밥집 존나 맛있는 데 갔었어요, 여러분들. 가텐스시라고. 거기서 한 접시 두 피스에 막 6,000원짜리, 5,000원짜리 이런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이건 씨발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야. 야, 이거 얼마짜리야? 28,000원입니다. 28,000원치? 예. 둘 다? 합쳐서요. 아, 그러면은 이해해야지. 제일 싫어하는 어떡해. 간장 쳐 엎었네. 응. 와사비가 힘나 지네. 응? 다 먹었잖아요. 아니, 내 거 먹어, 내 거 먹어. 자, 사커피로 가자. 식사하세요. 아, 됐어요. 금방 닦았어. 아, 나 진짜 왜 이렇게 범벙되지? 여기가 좀 높아서 그래. 그지? 대조동 행동 자제해주세요. 그래도 네 방송 주 시청자들은 철구 시청자들이 좀 많지? 아니야? 이번에 조캔트 하고 몇 명 놀러 오는 거 말고 올려놓고 담비 걔는 뭐 하고 지내려나? 개인 방송 하던데? 그지? 자기 시청자 파이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무조건 방송 켜갖고 하는 것 같더만. 대단해, 그런 거 보면은. 눈 모으라는 게 뭐야? 아니, 아니, 넘어가, 여러분들. 28,000원짜리 스시는 도저히 눈이 안 넘어가. 뭐냐면 리액션이 있거든.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은
자, 이거 어거지로 하는 거야. 딱 찍어, 찍어, 딱 먹구나. 어, 야, 맛있다. 이거야.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? 그냥 내가 하는 거야. 초밥 맛 존나 없네. 너무 그리고 밥이 너무 짜. 나 짠 걸 떠나서 비린내 존나 나. 별로다. 아 씨발 다 냉동재료 갖다 했네. 알프야. 네? 이게 뭐 노? 리뷰가 좀 괜찮아서 시켰는데. 치킨이 낫겠다 야. 아. 너무 짜. 간장새우 하나 쓱 먹어야겠네.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만들어 놓은 거야.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야. 그래가지고 꺼내갖고 살짝 해동시켜갖고 좀 덜 차갑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 거야. 그지? 그럴 딱 그 느낌이다.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유선이 너는 최종 목표가 뭐야? 방송에서. 아 근데 나 목표가 없어. 존나 노답이네.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봤더니 삶이 무기력한 것 같아요. 삶이 무기력하다? 결혼 생각도 없고. 아니 그럼 그럼 왜 살지? 나는? 아니 왜 살지는 좀 아니.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인생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야? 아니 뭐 목표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다. 아니 목표 그냥 지금 청약된 아파트 있거든요. 그거 빨리 갚기. 아 청약 아파트? 그거 목표라면 목표지. 죽으면 안 돼 그냥. 왜? 아니야. 야, 너가 제일 그래도 임팩트 있었던 순간이 방송하면서 저거 네시콘과 그거 뭐 저기 그거 했던 거잖아. 여기다 찍어 먹어. 네. 여기다가. 그거 너는 귀멸의 칼날을 다 보고 그렇게 한 거야? 네. 아, 너 애니를 보는구나. 아니 그. 재밌다길래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. 재밌어? 그래서 사람들 자꾸 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해줘. 그때 임팩트 있었지 유선이. 그 클래스가 말이 없잖아. 맞아. 그때 진짜 재밌었어. 그때 진짜 너가 좀 만족스러웠지. 해놓고 나서 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고 해서 너무 좋다. 그게 라스트 댄스였던 거야? 아 근데 그거 어차피 뭐 오늘 오고 말 사람들이긴 하고 그런 건 다 알았죠. 아 그래? 그냥 요청한 게 많아서 한번 보여준 것 뿐이지. 어짜 밥이 너무 짜다. 요즘 라스트 댄스라는 말 많이 해. 됐지? 그러니까 마지막 춤을 추다. 난 유선이의 라스트 댄스가 네스코였던 것 같아. 어쩔? 어쩔 팀이? 또 힘을 내서 뭔가 라스트 댄스 하나 쳐봐야지. 그렇지. 그게 짬통주인 줄 알았는데 웬걸? 오늘 시발 방송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존나 많아지는 거. 아 근데 전 진짜 라스트 댄스예요. 왜냐면 여러분들도 놀라셨겠지만은 맨 솔방만 하고 그냥 지가 잘하는 것만 하는 새끼가 이렇게 사람 모아다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. 이건 이제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. 뭔가 이걸로 활로를 찾아갖고 열심히 해보자. 아 물론 좋은 의미죠. 근데 이거라도 해보자 라는 의미인 거지. 어떻게 됐으면 나한테 보면은 뭐 오디션 참가했던 사람들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사실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나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. 코트 상사에서 풍이나 빨라고? 아니 내가 풍력이 없는데 누가 코트 상사 해줄게요. 아 그리고 그거 진짜 개꿀이긴 하네. 그 엑셀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좆된다. 근데 그런 거 풍력 애초에 그 팬층이 풍력 좋아야 되잖아.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야. 왜냐면은 방송 보는 사람들 이제 들어와가지고 1등 엑셀을 해.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뭐 40만 개를 봤어. 1등 해갖고 날 최고 MVP가 되고 진짜 하겠지만 거기서 어쨌건 15% 이러면은 사실 몇백만 원 안 돼. 40만 개면 얼마야? 4천만 원인데.
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손을 교류하는 거지. 어, 큰 손을 교류하는 거지. 어떻게 보면은. 존나 신기하다고. 그러니까 보면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생각 했을 거야. 아우 씨발 왜 아니 저렇게 많이 터진다고?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풍선 양인데. 뭔가 그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. 근데 모르겠어.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. 어,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활로를 찾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된 거지. 뭐 먹었어? 뭐 먹었는데 이게 존나 바삭해? 소리가. 아 이거 난 또 뭐 어 난 또 뭐 저기 바삭바삭한 거 있는 줄 알았네. 야채도 먹어요. 아, 존나 실망했어. 이거 먹고 식이섬유 좀 바삭... 먹어. 아 식이섬유야? 어 그래 알았어. 그 안에 튀김 찾고 있어. 양상추 먹는데. 아니 튀김 괜찮은 게 있었나 했다. 없네. 이게 다 냉동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가리비. 이게 제일 안 좋대요. 이거랑 어. 그 초새우인가? 이것도 다 냉동이야, 씨발. 어. 다 냉동. 씨발. 이렇게 정성들이 없어.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이 맛집 1등이야? 아, 별로긴 하다. 차라리 유부 초밥을 처먹겠다. 그럼 먹지 마, 씨발 이러는데. 아 반찬 투정이 아니라 좀 너무하네. 새벽에 시킨. 난 계란 먹을래 그럼. 어. 맞아. 광어 연어 빼고 다 냉동이야. 맞아 맞아. 뭔 냉동 아니야. 그럼 넌 취미가 뭐야? 쟤는 넷플릭스 보고 롤하고. 아 롤 띠 어딘데? 골드. 어 진짜? 응. 존나 잘하네. 띠 뭐야? 아니 나는 안 해. 나는 아이언이야. 아니 옛날에 골드까지 갔었어. 버스 탔네. 아니야 혼자 해가지고 오. 브랜드로 브랜드 궁 잘 써가지고 골드까지 가본 적 있어. 이름이 원잼이에요? 시즌 2 브랜드 캐넨. 뭐야? 시즌 2 브랜드 캐넨 장인이야. 닉네임 코잠트지. 그 닉네임 코잠트지. 아 근데 CK 같은 거 열리면 그런 거 안 하냐? 그런 거 참여도 해보고는 좋잖아. 댓글 안 달아? 남과 방송에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거에. 그런 거라도 해야 어 섞이면 좋지. 유선이는 이미지가 그리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CK 같은 거 하면은 참여하면 좋아 오히려. 안 껴준대요. 저 그거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. 그러니까 누가 CK를 열어 그럼 네가 딱 들어가갖고 그 글 들어가갖고 댓글을 남겨. 네가 생방송 하고 있을 때 얘들아 이거 추천 좀 눌러줘 해가지고 하면 네가 이제 위로 쭉 올라갈 거 아니야. 그럼 거기서 디코로 이제 해가지고 BJ들이랑 같이 어떤 그렇게 엮이는 그런 게 되는 거지.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가 이 방송 저 방송 나올 수 있고 한 거 아니겠어? 그치 유선이 바로 껴주지. 아 저는 신청 못하죠. 나는 롤에 관심도 없고. 게임 아예 안 하세요? 아 난 진짜 완전 너드침이야. 너드침이 TV 앞에서 막 그 있잖아 TV에다가 비디오 게임 연결해가지고 누워서 패드 잡고 혼자 하는 게임 있잖아. 이제 먹을만한 게 없다 그지? 어 100CK 이런 거 나간 거 그거는 이제 성패니까 나간 거지 여러분들. 이걸 드세요? 전 배부른데. 난 그만 먹을래? 이거 안 먹는데? 왜냐면 주영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. 되게 적게 먹는데? 내가 섭외를 좀 해볼게. 그리고 너도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.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뭔가 좀 인원이 줄여지고 사람을 꼬들기자. BJ들을 조금 꼬들기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BJ들 한 3명, 4명 그리고 남자 BJ 1명 오늘 오디션 봤던 사람 중에 1명으로 그렇게 해서 갈게요. 좀 꼬들겨서 해볼게요.
근데 이게 또 꼬들겨 섭외하면 또 그게 문제다. 컨텐츠 짜는 거. 약간 조겐터처럼 될까봐. 리턴즈 조겐터가 될까봐. 나도 약간 그 걱정이긴 해. 왜냐면 오디션 보신 분들이 좀 더 감정하는. 그렇지. 확실히 오디션 보아갖고 뽑는 거랑 그거랑은 달라. 맞아 맞아. 오디션 공지를 나도. 그러니까 오디션이 나을라나 여러분들? 나는 사실 오디션 그림만 보고 싶긴 한데. 여자가 좀 그러니까 좀. 이름부터 오케이. 이름 일단 바꾸고 조금 꼬들기기도 하고 해서 해볼게요. 그렇게 해야지 뭐. 아무튼 저 오늘 너무 고생했어. 세상에 너무 고생했고 너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. 연락 참 좋은 타이밍에 잘했다 야. 배부르다. 여러분 저 여기서 일단 방송을 하고 요새 가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오늘 좀 편하게 좀 쉬고 내일 저녁부터 또 방송을 해볼게요. 예,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오디션 봤던 이 남자 멤버들은 뭔가 이 방송 보면서 아 씨발 이랬으면 왜 불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니네 중에 한 명 꼽을 거니까 개인 방송에 정치질 하다가 걸리지 마세요. 예, 진짜 해서 안 되는 짓이야 그거는.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마음을 닫아. 아 이래서 부처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. 자 오늘 저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뭘 맨날 저 이틀 쉬고 저기 한 건데 내일 저녁부터 방송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. 빠잉.